자, 가자. 오늘은 줄넘기 대회가 있었어. 관장님이랑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교까지 왔지. 막상 시합장에 오니 조금 떨렸어. 시합장 안에는 먼저 도착한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었지. 우리도 자리를 잡았어.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안재원 선수랑 사진도 찍었다.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과 인터뷰를 했어. 긴장이 뭐예요? 긴장돼요. 긴장돼요. 기대돼요. 그럼 각오를 들어볼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 잘하고 할게요. 화이팅. 잘해야겠다. 잘 기록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올게요.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멋진 줄넘기 공연이 있었어. 한 장면도 놓치기 싫어. 다 넣었으니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6분 2초로 가면 돼.
시합이 시작돼. 몸을 풀고 연습해야겠어. 먼저 본가 앞뛰기야. 우리는 그동안 연습한 대로 몸을 풀었어. 20초. 우민 씨 대표로 출전해서 어깨가 무거웠어. 하나, 둘, 셋. 2 학년인 찬빈이가 첫 경기야. 찬빈이는 이번 대회 막내로 출전했지만 최고의 실력을 보여줬어. 시원이는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연습하는 내내 신기록을 달성했었어. 실수 없이 시합을 마쳤어. 엄마예요? 아빠! 다음은 유준이 차례야. 유준이는 연습하는 동안 가장 좋은 실력을 보여주곤 했지.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괜찮아. 마지막으로 준서 차례였어. 준서는 출전 선수 중 가장 기록이 좋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관장님이 고쳐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시합 때 전부 고쳐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 다음은 이중뛰기 종목이야. 잠깐 쉬는 시간에 간식을 주셨어. 샌드위치 맛있더라고. 박희준 선수 맛있어요? 이중뛰기는 우리 모두 공간뛰기보다 자신 있는 종목이었어. 선수 준비 시범 주세요. 몇 개? 72개요. 물론. 선수 준비 신호 주세요. 제발 70개 넘어야 돼.
아래. 우리 전부 공략기기 등록보다 기준기기 등록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뒀어. 대회 결과는 우리 모두 금상을 받았어. 끝나고 원래 짜장면을 먹기로 했는데 유준이랑 시원이가 짜장면 반 그릇밖에 못 먹겠다고 하자 관장님이 그럼 고기 먹을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네 라고 대답했고 우리는 관장님과 학원 앞에 고깃집으로 향했어. 관장님이 구워주셔서 더 맛있었던 고기였어.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성적도 잘 나왔고 결과도 좋았는데 관장님과 맛있는 고기도 같이 먹어서 더 즐거웠던 하루였어. 우리는 밥을 다 먹고 소화시킬 겸 방방 놀이터로 가서 놀기로 했고 오늘 너무 즐거웠어.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합이 그런 것 같아. 처음엔 조금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신청하고 나서 힘든 훈련을 견디면서 나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까지 얻어낼 수 있다면 값진 경험이 되는 것 같아. 이번 6월에도 대회 있는 거 알지? 난 벌써 신청해서 연습 중이라고. 시합 때 보자 친구들.